걸그룹 티아라와 포미닛이 나눔 국민운동 홍보대사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나눔 국민운동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었는데요. 나눔의 실천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걸그룹 티아라와 포미닛이 나란히 홍보대사로 임명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단 너무 영광스럽고요. 나눔과 나눔이 모여서 더 큰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나누는 것에서부터 이제 작은 것부터 나누는 것을 저희가 일단 먼저 실천하는 모습들을 먼저 보여드리는 게 가장 급 선무인 것 같고요. 그런 캠페인을 먼저 보여드리는 운동인 것 같아요. 이날 티아라와 포미닛은 행사의 일환으로 나눔 홀씨 불기에도 참여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 나눔 외모뿐 아니라 마음까지 아름다운 티아라와 포미닛.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겠다는 네, 각오를 전했습니다. 홍보대사로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그 나눔의 홍보대사가 빛이 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함께 나누면 기쁨이 두 배가 되는 만큼 저희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티아라도 나눔을 더 많이 나누고 그리고 홍보대사가 된 만큼 더 열심히 더 나눔을 많이 나누겠습니다. 나눔 문화 전도사로 활동하게 될 티아라와 포미닛의 활동이 무척 기대되는데요. 두 팀의 활약으로 더 많은 나눔이 실천되길 바라겠습니다.